자, 저는 인천 파라데이스 시티에서 개최 중인 몬스터 짐 프로전.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놓칠 수가 없어서 또 제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짜 오랜만인데. 와,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똑같이 그냥 열심히 현생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지금 추천 중이에요? 클래식 피지크. 클피. 네, 지금 시상을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좀 혹시? 일단은 다이어트를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6개월이나 했어요? 네네. 이제 제가 1월부터 해서 3월 대회하는 뛰고, 5월 대회 뛰고, 이제 마지막 2월인데. 예. 사실 맛있는 걸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얼마나 먹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피자입니다. 바로 오늘 가서 피자 먹방 하겠습니다. 그때도 피자 드셨어요. 맞아요. 사실 잘 먹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이게 진짜 죽인다. 내가 하체 사진 맨날 봐요. 하체만 자신 있어. 그러니까 하체 찍어서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네. 너 너무 반갑네. 네. 이게 지금 몇 년 만이야.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네. 정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진짜 승승 장구하는 바람TV. 진짜 반갑네요. 보디빌딩도 성공을 하겠습니다. 진짜 뒤질 것 같은데.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상식을 봤는데 이게 진짜 좀. 좀 재수없네. 그래도 나는 이게 지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3위입니다. 149번 김승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3위입니다. 156번 최은총 선수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총총님은 초면인데. 네. 영상이 맨날 떠서. 맞아요. 승현 선생님이랑 맨날 어디 돌아다니시더만. 맞아요. 바닷가도 가가지고 입수도 하시고. 대회 나가고 맨날. 어떤 사이세요? 그냥 운동하는 형제. 그렇죠. 운동할 사이라. 더 깊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건 진짜 너무 힘들었다. 저는 이제 대회를 이제 5년 동안 지금 9개월씩 계속 시즌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5개월, 5년 차인데 9개월 시즌 가지고 3개월 차요? 네, 3개월 차다가 다시 또 9개월 시즌. 그다지 막 힘든 건 없어요. 그러게. 다이어트가 막 힘든 건 없는데. 생활이네.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거를 계속 견디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해.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 건 여자친구다? 예. 네. 미안함. 진짜 저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잘해줘요. 여자친구. 이거 줘요. 이거 항상 매달 다 주고 있어. 진짜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1등 아니면 갖고 오지 말라. 요새는 이제 물리적인,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대회를 많이 나가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요? 많이 들어. 이번 시즌 한 대회를 한 두세 달 동안 쭉 나가면서 대회 출전 비용으로만 200만 원 정도 썼어요. 진짜 참가비. 참가비 이상 쓰지. 숙소까지 다 하고. 그거 근데 숙소. 그런 것들이 금전적인 게 제일 힘드셨다. 다이어트 이런 건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잘 본연의 것이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인터뷰 많이 했는데 저는 진짜 좀 많이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 대한 보디빌딩 협회로 다시 좀 복귀를 해서 또 시합을 떠볼까도 생각 중이고요. 대보협은 그래도 그 물론 높진 않지만 연봉이라도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좋은 선수가 되고 이제 소속 그 실업팀에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계속 긴장감이 있는 게 보여가지고. 전혀 긴장 안 했어. 왜냐면 알았어요, 순위를. 진짜요? 왜냐면 이제 이게 딱 어디 서냐에 따라 순위가 대충 이제 나와요. 대기실에서 선수끼리 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럼 견적 나와요? 1등 하겠다. 딱 나오죠. 재미없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유진님이랑 운동하고 나서 처음으로 광대 통증 느꼈거든요. 나 쐈어요. 근데 이번에 몸 엄청 많이 졸셨던데? 뒤져요, 뒤져. 제가 지금 일부러 안 입고 왔는데 졸려서. 내가 프로에서 유일하게 하는 몇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맥, 이용순. How are you doing? I'm fine. 진짜 명품이긴 하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 부스터를 하지 않았지. 그렇지. 아직 안 하고 펌핑 안 했는데. 네.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거요?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지금 빨리 뭔가 하고 싶구나. 너무 경주마가 앞에 딱 막아놓은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계속 다리 이러고 있어. Say no. 파이팅. 와, 그때 봤던 거랑 완전 그냥 드라이저네. 완전 오징어 됐어요. 오징어. 그러니까 그만큼 다이어트가 잘 됐다. 컨디션은 정말 좀 역대급으로 매우 좋고. 역대급으로?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예상은 막 가겠다? 근데 너무 쟁쟁해가지고. 진짜?
자,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오늘 일단 뭐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체형적으로 일단 제가 원래 바디빌딩을 목적으로 해서 하체랑 이런 데를 많이 하다가 피지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체 부족한 부분,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보완하려고 노력은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네. 조정현 씨입니다. 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좋습니다. 좋은데 네. 외국 선수들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중국 음식. 아, 중국 음식 좋아해요? 어떤 거? 싹 다 그냥 코스로다가.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일단 운동을 매일 한 25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네. 제 생각보다는 안 좋은데 네. 일단 뭐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수님과 다르게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 굉장히 이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수첩 끝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선생님 물 좀 많이 마시고. 아, 물? 예. 다른 데는 막 그냥 중국집 먹고 싶고. 아, 코스로다가. 보디빌딩의 꽃은 무제한급이거든요, 헤비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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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100kg가 넘어가는 예.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에만 좀 집중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예. 반갑습니다. 아이, 진짜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모텔에서 봤는데. 그쵸. 취했어? 9월 경기를 위해 이전에 한번 어떻게 이렇게 좀 네, 미리 아 예. 미리 네. 아 운동할 때 이렇게 준비할 때 대회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음식 이제 좋아하시는구나 드시는 거 네. 이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렇게 지금 후배들 다 보이는데 다 진짜 프로전은 다 한 끗 차이라서 맞아 맞아 내가 다 보니까 다 멋있더라고요 네, 다 멋있어서 네. 아 그래도 이 선수는 오늘 컨디션만큼은 괜찮다 맞아. 저기 저 중국에서 온 선수가 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오시는 분? 그다음에 조정현 선수, 김민수 선수 이렇게 제 예상대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오늘 프로카드 따신 분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4파전. 와, 오늘 프로카드 간 사람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몰랐는데 여기 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옛날에 김성환 형님도 그랬잖아. 맞아요. 성환 형님도 그 벤쿠버인가 거기서. 맞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구나. 저 박재훈 선수라고 하고요. 네, 지금 대회를 끝나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막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를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누구 생각나서 그렇게 막 그냥 울컥했어요? 제가 훈련을 해왔던 모든 과정들이 생각이 났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순간 좀 벅차올랐습니다. 자, 경험상 한번 왔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극 받아가고 경험 받아가고 이제 경기가 막 끝나가지고 지금 되게 어수선한데 저희는 이제 빨리 가서 운동과 또 식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고 오로바!